인천으로 건너와 공화춘을 설립했다는 우희광 씨. 이후 아들과 손자가 3대에 걸쳐 그 명맥을 유지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1983년 경영 악화로 폐업에 이르게 되었고 20여 년간 운영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얘가 갑자기 이제 공사를 하면서 그 현수막을 붙어 있는데 공화춘이 다시 부활하고 다시 이제 개업을 한다라는 거 말을 깜짝 놀랐어요. 2002년 한글은 물론 비슷한 한자까지 모두 상표권 등록을 마친 새로운 공화춘은 2004년부터 영업을 시작해 15년간 현재 위치에서 공화춘이란 이름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공화춘을 설립한 우희광 씨의 후손들은 이 같은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외삼촌 우홍장, 아들 우신진이 운영을 3대째로 이제 운영을 한 거죠. 저희 아빠도 같이 주방에 계셔서 같이 운영을 한 거죠. 주방? 네. 주방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네, 그때 당시에는 주방은 저희는 공화춘에 있는 집안 사람들이 운영했었어요, 주방은. 특별한 맛을 이어가기 위해 집안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공화춘의 주방. 그곳에서 직접 주방일을 했다는 왕예주 씨의 아버지를 만나 당시 공화춘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1세대 외할머니고. 주방을 허락할 만큼 그를 아꼈다는 장모 고 조론수 씨. 돌아가시고 그렇게 마음이 좋지 않죠. 가족들의 노력으로 이어온 공화춘. 지금은 그 이름을 지키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앞선다는 왕희병 씨. 6.25 때도 여기 뭐 폭탄 맞고 집이 다 무너져도 사는 가정집이 있거든요, 큰 집이. 거기 없어져도 괜찮으니까 공화춘 그 자리를 지켜달라고 정쟁이 있을 때도 할머니가 지켰던 거예요, 외할머니가.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공화춘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후손들. 하지만 이제 원조로서의 의미와 100년 전 공화춘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현재의 공화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1,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그런 소송을 하셨습니까? 네. 그거 굉장히 아주 이례적이고 특이한 경우인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등록했고 정당하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그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장사하면서도 꼭 참았어요. 네. 근데 제 지인분이 왜 공화춘이 있다. 너 한번 가봐라. 간판이나 외관이나 박물관하고 똑같이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진짜 흑사하게 만들고 더 황당한 게 뭐냐면 저희 외삼촌의 사진이 카운터 위에다가 붙여놔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 거짓말이고 허위고 이거는 사기잖아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현 공화춘의 다른 지점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왕혜주 씨. 해당 지점은 옛 공화춘의 간판은 물론 외관까지 흡사하게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엔 외삼촌이 등장하는 옛 공화춘의 사진을 사용해 현재의 공화춘이 마치 원래의 공화춘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다고 왕혜주 씨는 주장했습니다.